제대로 들어갔네요. 오늘 장인 초대석도 추억의 게임을 갖고 왔습니다. 건즈! 이번에는 건즈에서 칼전만 몇 년 하신 겁니까? 칼전만 거의 한 18년 해왔죠. 아, 네. 18년 동안 건즈 칼전만 해요. 손 푸시는 거 봤는데 열혈강호 이런 무협 만화 보는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건즈 온라인을 거의 20년을 해온 닉네임은 천문객이고요. 건즈가 정말 어려운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 스텝이 되게 많으니까. 네, 칼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맵은 무조건 타운. 보통 4명으로 많이 하고요. 아, 2대2로 하는 경우가 많군요. 네. 항상 시작을 하면은 가운데 이 자리까지 와서 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경기장은 얼마나 크긴 거예요? 경기장은 이제 요 차까지. 총을 들고 하는 거면은 거리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죠. 도망가면 싸 죽이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칼전이면 붙어야 되니까. 네, 그 도망가면 답이 없거든요. 네, 못 잡아요. 골목 안에 들어가면은 같이 나와서 다시 시작하는 방식으로. 좋습니다. 기술 뭐 네, 나비탭 같은 것도 있었는데 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지금 요거 한 게 팔 한 번 휘두른 거죠? 네, 단탭이란 거는 이제 칼질을 두 번이에요. 공중에서. 단탭이요? 네, 이렇게 두 번. 오! 3단 탭도 있는데 세 번 칼질을 하는 거죠. 효율성이 되게 떨어져가지고 너프로 빠지면서 그 채공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게 한 번밖에 원래 안 돼요. 네. 근데 하고 대시하면 왔다 갔다 하면은 이렇게 두 번이 돼요. 아... 대시로 채공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건즈 칼전 자체가 애초에 게임도 오래되다 보니까 점점 입술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 가보죠.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행히 바로 있네요. 오, 방이 진짜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인사를 하고 네. 이게, 아, 이게 구물이에요? 네, 이게 막기를 하면은 이 기가 생기잖아요. 아, 칼이 하나, 빛나는 예. 게 기예요? 네. 네, 이렇게 뿌려서 올려요. 아, 스턴이구나, 약간. 오, 뭐야, 공중 콤보도 있어요? 공중 콤보가 이제 살검이라는 건데 살검 아니면 이제 낙살이라고 불러요. 저 위는 뭐고 아래는 뭡니까? 오, 하나 땄어요. 네, 위에는 이제 HP고 밑에 네. 초록색은 실드인데 아... 실드는 뭐 딱히 신경을 안 쓰고 해서 거의 피만 보면 돼요. 체력이 얼마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약간 견제식으로 갈게요. 오, 신기한 게 우리는 때리고 있는데 상대는 안, 우리를 못 때리고 있네. 우와! 와! 한 대도 안 맞고 이겼습니다. 와, 채팅 나왔어요. 안 죽네라고. 그러고 도망갔는데. 토너먼트니까 저는 이제 네. 기다려줘야 돼요. 아, 이것도 국룰인 거죠? 네. 낭만이 있다. 이게 무리민들의 낭만이죠. 진짜 낭만이 있다. 구경을 하면서 네. 근데 약간 이제 상대방의 플레이도 보면서 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약간 이런 것도 아... 미리 알 수 있고.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겠네요. 예, 네,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공중 콤보를 막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원래 저는 이제 공중 콤보 위주로 했는데.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어렵네요, 이게. 자,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갑니다. 네, 네 제가 먼저 가. 네. 와. 와. 와, 상대 건드리지도 못하네. 와! 풀키로 이겼습니다. 풀콤보네요, 방금은? 네, 그쵸. 한번 상대팀으로 넘어갈까요? 이 사람이 더 잘해 보이는데? 15킬 0데스에요. 와, 근데 이분 정말 잘하네. 와. 와. 와, 안 보여. 어? 우리가 뛰었습니다. 이겼습니다. 나이스! 오, 자, 빈틈이 보이는 순간 공중에 뛰었고요. 오! 아, 뭐야? 왜 안 막혀? 왜 안 통했어? 막은 거 없어. 이게, 와, 이게 각도마다 또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스턴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만약에 제가 위로 보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위로 때리면은 제가 맞아요. 근데 반대로 막으면은 안 맞아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또? 네. 보통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원래 총전을 하다가 칼전으로 아예 전향해버리시는 분들도 많아서 총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칼전은 콤보를 우겨넣는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야, 건즈 근본 부분까지 나오네요 지금. 딱 나오네요. 네. 자, 매드업이 온. 딱 여기 오면 이제 그냥 나가요. 네. 아, 이게 매너구나. 진짜 있네. 자, 근본 부분과 함께 자 콤보. 와, 이겼다. 자, 올킬 한번 해볼게요. 진짜 칸. 잘하네요. 아, 제가 피가 없었어가지고. 아니, 암묵적으로 그래도 이게 매너적인 게 가능성이 네. 좋네요. 칼전 사람들은 다 매너를 지니고 있어요. 아, 진짜 낭만 있다, 여기. 네. 왜냐면 이제 유저수가 워낙 적고 그러다 보니까 네. 고루고루 다 알다 보니까. 동접이 한 100명 나오는 거잖아요. 100명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아마 저기 들어온 사람 있잖아요. 방금 들어온 사람. 네. 네, 저 사람이 아마 비매너 유저로 아마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일 거예요. 아... 지금은 할란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검을 이렇게
이건 비매예요. 낙법이 아예 안 되잖아요. 아. 이런 거는 이제 비매너로 치는데 이 사람은 완전 비매너예요. 방금 죽이고 도발하는 거 들으셨죠? 아 그러네. 아 이게 낙법이 안 되게 하면 비매군요. 네. 다 그냥 한번 올리기만 하면 끝나버리니까 게임이. 비매너가 왔으니까 방을 한번 옮길게요. 네, 옛날에 서든어택이나 이런 거 하면은 섬광 금지, 연막 아, 그쵸, 금지.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이상한 규칙이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그건 동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매가 맞지. 왜냐하면 아니 행동 불능 상태를 만들어 버렸어요. 다른 방법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다행히 방이 두 개가 있네요. 그래도 아예 없을 줄 알았는데. 자, 보라 세웁니다. 와! 반피 넘고 바로 그냥 컷. 자, 덜덜 나왔어요. 공중포로 계속 이어갔어야 하는데 막혔네요. 네. 이게 상대방도 반격을 할 수 있어요, 공중에서. 아, 저렇게 하면은? 네. 아, 한 대피 나왔는데? 아이고. 한 대피일 거예요. 보여주세요! 아, 네, 아 진짜네. 딱 한 대만. 진짜네. 아, 근데 그러면은 장인분이 하는 공중콤보는 어떤 차이인 거죠? 아까 비매너 그거요? 그거는 이제 사람을 올리면은, 이렇게, 아, 실례할게요. 이렇게 올리면은, 공중에서 돌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낙살 살검이라고 불리는 거, 공중콤보 이어갈 수 있는 거. 방금 비매너 유저가 했던 거는 빈검이라고 이제 올리자마자 치면은 네. 캐릭터 끝까지 안 올라가고 중간에 걸쳐요. 한 이쯤에. 아... 뭐 에어본 애초에 체력이 안 다는군요. 네, 이거는 데미지가. 아 많았어요. 그래서 저분도 그냥 한번 에어본 당해준 거구나. 네. 자 이어갑니다. 아, 근데 캐릭터가 너무 좋게 생겼네. 약간 재밌게 플레이하는 사람이네요. 플레이 스타일이 좀 특이하네요. 딱 봐도. 네. 피가 없어서 약간 괜찮았어요. 어 좋아요. 두 대 맞으면 죽거든요. 한 대. 아, 정확하죠. 사람이 좀 많아지고 유입이 되면 좋을 텐데. 뉴비는 아예 엄두를 못 낼 게임이니까 이게 그렇죠. 네. 다들 그래도 최소 5년 하신 분들일 거잖아요. 네, 그렇죠. 성전까지 한 사람들 많으니까 그렇죠. 무빙 자체가 다른 거죠. 견제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플레이마다 달라서. 장인분이 가장 많이 하는 건 어떤 건가요? 저는 이제 막기 위주로 해갖고 상대방이 타이밍 맞게 막기를 들어가면은 약간 스턴이 걸리면서 만세를 한다고 해요. 그 상태에서 아 이렇게 탕 쳐지니까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올리기 기술을 해가지고 원래 그런 아, 플레이를 네 공중포를 했었는데 만세가 잘 안 걸리더라고요. 앞으로 가기를 마우스 휠로 해놔서 아... 바로 발동되게끔 W를 두 번 안 눌러도 되게 네 그냥 휠만 하면 되니까 진짜 너무 딱 옛날 게임 같은 옵션창이어서 정감가네요. 네 진짜 옛날 PC방에서는 진짜 유행했었는데 아 그럼요 해적옷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엄청 멋있었죠. 네. 어쩌다가 이렇게 칼전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시작할 때 총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맞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비템만 처음 할 때 저도 나비템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 그럼 이제 맞으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저 삑삑삑 소리가 여기서 딱 맞추는 소리거든요. 와, 와. 어, 너무 세게 맞는데? 오메. 일단 덜덜 한번 쳐주고 방금 한 게 이제 공중 콤보 살검. 근데 네, 저도 이게 그 칼전하는 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든어택 칼전 많이 했거든요. 서든어택 칼전 되겠죠. 서든어택 옛날 칼전의 세 가지 무료. 기본칼 쓰는 분들. 기본칼은 근데 한 방 날려면 이렇게 찍어 써야 됐어요. 네, 찍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구루카파. 구루카는 보통 헤드샷 위주로 그렇죠. 헤드샷에다가 구루카의 이점은 사거리죠.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상 하면서 헤드놀이. 맞아요. 그리고 도끼파. 도끼는 그냥 평타도 한 방이니까 그게 약간 이렇게 뒤로 가는 척 하다가 맞아요 갑자기 뒤돌아가지고 아, 정확하게 하시네. 서든어택이 주범이죠. 건즈를 망하게 한 이제 보수들끼리의 싸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의 네. 풀피로 네.
제대로 들어갔네요. 오, 공품 얌생 먹었네요 방금. 저도 맞을 것 같아요. 오, 와, 나이스. 오늘 이렇게 해서 건즈 칼전 장인 정말 이색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멋진 플레이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건즈를 많이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같이 추억을 한 번 더 그냥 느껴보고자 나온 건데 뭐 추억 삼아 한 번쯤 들러서 같이 친구들이랑 뭐 얘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